몸통을 모두 바느질한 모습입니다. 몸통 입구만 바느질하지 않고요. 다리가 들어가는 입구 부분 바느질하지 않고요. 손 들어가는 입구 부분 바느질하지 않고요. 모두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바느질을 할때 이렇게 곡선 부분은, 꺾어지는 곡선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박음질로 해주세요. 박음질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뒤집을 때 여기가 매끄럽게 예쁘게 잘 나와요. 이렇게 꺾어지는 곡선 부분은 촘촘하게 바느질할 때 박음질로 촘촘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라보겠습니다. 시접을 0.5mm 정도 두고 자릅니다. 시접을 0.5mm 두고 도안선대로 다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곡선이 있는 부분은 가위밥을 살짝 주세요. 바느질한 바느선이 잘라지지 않게끔 곡선을 넣어주세요. 가위밥을 이렇게 모서리마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모두 팔두 개, 다리 두 장, 몸통까지 바느질하고 잘라놓은 모습입니다. 도안을 다 잘라놓은 모습이고요. 이제 뒤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안을 뒤집을 때는 이렇게 겸자가 필요해요. 이렇게 인형을 뒤집을 때나 솜을 집어넣을 때 쓰는 가위 이름이 겸자예요. 이 겸자를 가지고 입구를 벌려서 가위를 집어넣으시고요. 속에서 가위를 벌려서 찝어줍니다. 이렇게 찝어주시고 왼손으로, 오른손은 가위를 잡고 있고요. 왼손으로 살살살 쓸어내립니다. 쓸어내릴 때 가위를 찝은 쪽을 가위를 잡아당기면 원단이 뜯겨요. 그러니까 찝은 거는 고정만 하시고요. 왼손으로 그냥 쓸어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이런 겸자가 있으면 굉장히 수월해요. 뒤집으실 때. 뒤집으신 다음에 집어넣으셔서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혹시나 이런 겸자가 없거나 구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뒤집는 걸 알려드릴게요. 나무젓가락을 밑에 부분을 이렇게 비틀어서 볼륨감 있게 만드신 다음에 나무젓가락을 넣고요. 끝을 이렇게 봉긋하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쓸어내립니다.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쓸어내시면 뒤집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시든 이런 겸자를 사용하시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편리하게 뒤집어주세요.